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방은행의 연체 액수가 지난 3년간 한 3배 정도로 증가한 모양입니다. 그 자료를 접하면서 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좌파 경제 정책을 지속하는 한 나라 경제를 살리기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좌파 경제 정책은 첫 번째 특징이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다, 뭘할수 있다, 뭘 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그 높아지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한 것이 정부의 예산 규모를 굉장히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계획하는 대로, 자신의 믿음대로 예산을 배분하는 권한과 모든 종류의 그런 실행 능력을 더 키워가는 겁니다. 세 번째 좌파 정책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돈을 가지고 아무 효율이 없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 돈을 쓰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는 자원의 막대한 낭비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쓸데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생산 주체인 의욕이나 경제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부분을 크게 빼앗거나 현저하게 낮추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좌파 정책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선심을 굉장히 잘 씁니다. 그 선심이 대부분 다 납세자의 세금이거나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는 후세들이 지불해야 될 그런 세금일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좌파 정책은 반시장 정책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시장 정책을 강제하고 강요하고 지속시키기 때문에 생산, 투자, 소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좌파 경제정책이 낳는 부작용들이 도처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10일이 되면은 이제 출범 2년째가 됩니다. 출범을 전후한 지난 2년 동안 경제 결과에 대한 그런 평가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오늘 저는 지방은행의 연체율 급증이라는 그런 통계 자료를 보면서 한번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조업과 자영업의 몰락으로 경남, 부산, 광주, 그리고 제주 등 6개 지방은행의 연체 규모가 지난 3년 사이에 3배 증가했는데 그 액수는 745억에서 165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경남은행의 연체율을 보면은 2017년 말에 0.15%에서 2018년 1분기에는 0.39%까지 증가했습니다. 광주은행 역시 0.16%에서 0.28%까지, 아마 2018년 1분기가 아니고 19년 1분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은행은 2017년 말에 0.16%에서 0.28%로 연체율이 증가했습니다. 서민들이 주로 많이 대출을 받는 신협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이상 부실 채권으로 간주되는 액수들이 10%에서 한 20%까지 넘나드는 그런 지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같은 수치는 특별한 일이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도 더욱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바로 좌파 경제정책이 나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런 결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회원사 500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특히 자영업체입니다.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실태조사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실제 지금 현재 상황, 그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난 1년간 33.6%가 휴업 내지 폐업을 고려했다, 이런 결과를 내놓고요. 그 다음 경영 수지가 악화된 가장 큰 요인이 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83.5%가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 부진. 막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비 심리, 투자 심리, 이런 모든 부분이 위축되고 구매력이 저하하면서 특히 내수 전업형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통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 서베이를 조사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500개 업체의 자영업자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2분기 전망은 더 나빠질 것 같다. 59.6%입니다. 호전 불가다, 복이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은 53.6% 정도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렵고 지금이 어렵지만 다음에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음을 어렵게 보시는 분들 꽤 많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2018년도에 실업급여액은 6조 6,884억으로서 역대 정부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액수는 전년 대비 1조 4,459억 원. 다시 이야기하면 2017년에 비해서 27.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마 올해도 실업급여가 최고치를 아마 더 경신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기 지표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사용한 경제 정책의 실상이기도 한 겁니다. 더 이상 정책 실패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는 간에 현재 실정은 그냥 숫자로 드러나는 것이죠. 집권층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경제 성적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말이 아니고 숫자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올해는 아마 이 실업급여나 구직급여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을 1조 3,928억 정도를 지금 국회에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3월 달에, 2019년 3월 달에 실업급여는 2018년 동기 대비 11%가 증가했고, 구직급여는 2018년 같은 기간 대비 23.1%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악의 경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특정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숫자를 보면 사람은 정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숫자가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월 한달 동안에 국내 건설 수준은 공공 부분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8.4%, 민간 부분은 마이너스 10.1%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의 연체율 3배 급증이라는 그런 정보를 접하고 아침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 지금 실상이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 참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어려운 모든 원인의 기저, 근저, 기본, 토대는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주도했던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주 52시간 단축, 그 다음에 각종 규제를 비롯한 좌파 경제 정책이 낳은 직접적인 효과가 지금 시현되고 있다. 지금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현재 경제 상황을 보는 정확한 진단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야. 뭘 해야 되냐, 야. 정책 기조 없이는 계속해서 그냥, 경제 상황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우제를 지나든, 산신제를 지나든,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든, 이런 것은 효과가 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은 경제 원리에 준해서, 시장 원리에 준해서 정책을 펴지 않으면은, 이렇게 거짓말은 금세 들통이 날 수밖에 없다, 이야기죠.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모든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가격을 급등시켜 놓으면 그 임금이란 가격의 급등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지방은행 지난 3년간 연체 규모 3배 급증이라는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이자 교훈이자 미래를 향한 지도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